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타몽입니다. 오늘 이제 원래 22시까지가 점검이었는데 1시간 연장이 돼서 22시까지여서 늦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요번 주는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된 1주년 때문인지 개최 예정 이벤트가 올라오지 않아서 원래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길래 오늘까지 계속 이제 기다려봤는데 개최 예정 이벤트는 요번 주는 없나봐요. 그래서 그냥 2주년으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는 이제 카본클에 대한 리뷰를 할 삼성 카본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요번에 최근에 풀렸죠. 이제 역할 군으로는 서포트랑 그 다음에 피지컬 데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스탯으로는 MP랑 마력, 정신력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먹이는 이제 환수 마석은 이제 백색 마석입니다. 그 다음에 던전은 카본클 그로브라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탯으로는 이제 삼성 맥스로 기준했을 때 HP가 6400, MP가 8000, 그 다음에 방어력 8000, 정신력 8800, 그 다음에 공격력 3000, 마력 58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약간 서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성 정력으로는 이제 빛 속성에 대해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50%. 그 다음에 암흑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속성 정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상태 이상에 대한 거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무효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환수 소환했을 때 효과는 루비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삼성 기준으로 4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들어오는 마법 스펠을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마법을 반사시키는 건 아니고 한 개의 마법 스펠을 반사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성 때 그래서 배울 수 있는 환수 스킬로는 요런 스킬들이 있네요. 불속성이랑 이제 번개 속성에 대한 30% 내구성을 갖게 되는 바파이어랑 바썬더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속성 공격인 베니시, 그 다음에 정신력을 올려주는 이제 한 명인 아군한테 정신력을 올려주는 쉘, 그 다음에 힐을 해줄 수 있는 큐어, 그 다음에 바블리자드. 이렇게 해서 일성 때는 얼음이랑 불이랑 번개에 대한 속성 저항 스킬을 이제 써줄 수 있네요. 근데 이제 한 명의 아군한테 이제 이성 때는 이제 디스펠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어의 한 단계 지나 여기 큐라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블리자드의 진화형인 바블리자라, 그 다음에 바파이라, 바썬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30%에서 이제 한 명의 아군한테 30%였다면 이성 때는 이제 모든 아군한테 50% 속성 정력을 올려주는 이제 속성 저항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디쉘, 정신력을 한 명의 적에게 정신력을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프로텍트, 방어력 올려주는 거 아군한테, 그 다음에 디프로텍트는 정신력을 깎아주는 거고, 라스트 스탠드는 이제 HP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신력이랑 방어력이 20% 증가하는 이제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각성이 된 삼성 때 배울 수 있는 스킬로는 HP랑 정신력이 10% 증가하는 스킬들 캐패시브와 그 다음에 매턴마다 1 LB 게이지가 증가하는 어투 리미트 스킬과 그 다음에 요정족에게 이제 요정족 킬러를 배울 수 있네요. 그리고 리플렉트라는 이제 한 명의 아군한테 3턴 동안 한 개의 마법 스펠을 반사시키는 이제 리플렉트 스킬을 걸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시엘과 이제 시엘의 이제 진화형이죠. 상위 호환 스킬인데 그 다음에 바파이아라가 이제 번개,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불속성에 대한 70% 3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속성 정력을 올려줄 수 있는 속성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수 보너스 스탯을 20% 추가시켜주는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일단 카본콜을 어떻게 깨야 될지 참 여러 영상들을 참고해보지만 일단 많은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 이번에 풀린 환수들 대상으로 해서 좀 정보를 좀 미리 알아보는 쪽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각성 영상을 좀 찍어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프리트랑 세이덴이랑 그 다음에 라무랑 그 다음에 그 얼음 속성 걔가 시바였나요? 아니 시바 시바에 대한 것도 이제 클리어를 제가 했었으니까 다시 클리어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한번 공략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요번 주는 참 개최 예정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리뷰할 것도 없고 해서 좀 쥐어 짜내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성 카본클에 대해서 알아본 홍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